아, 형. 응? 어디 가세요, 오늘? 뭘 어디 가? 너 가게 알아보러 가지. 너 돈 벌게 해주러 가잖아, 나. 돈 벌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너 돈 벌고 싶다며. 아, 돈 벌어야죠. 홀더법 하고 싶다며. 홀더법 해야지. 그럼 내가 직접 나서야지, 뭐, 어떡해.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뭐 알아? 뭐, 집 단가 알아? 케이블 가격 아냐고. 어쨌든 내가 그, 학연 지연으로서 너가 내 후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게를 지금 알아보러 이제 가는 거지. 빨리 일단 타.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자고. 오늘 이제 가는 곳은 샤로스길이라고 들어봤어? 들었는 반데 어딘지 몰라요. 나도 처음 가봐. 너 샤로스길 가봤어? 가거나? 옛날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네, 밥 먹으러 한번 갔던 것 같아. 일단 지금 홀덤법 저희가 보고 온 게 건대 가서 봤지? 그리고 당근. 저기 뭔 당근이야 또. 당근은 갑자기 심한. 당근을 해. 힘들어? 건대 그리고 사당을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여러분 홀덤법 할 때 아무데나 뭐 차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역을 충분히 부동산에 발품을 파셔야 돼요. 생전 우리가 왜 샤로스길 가보지도 않고 놀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가냐? 사당이랑 신림 사이에 있기 때문이지. 조사해본 결과 사당에 있는 홀덤법이랑 신림에 있는 홀덤법이랑 엄청 잘 된대. 그러니까 또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 말이 안 되게. 사당 그때 봤을 때 뭐 강남보다 더 비싸더만. 우리 가게보다.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샤로스길 그곳에 지금 보러 가는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이게 홀덤법은 뭐 게임이야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 그 안에 사람. 그 게임 내용의 약간 디테일? 그것뿐이지 뭐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면 돼. 불법 아니면 합법.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불법을 찾는 사람들은 돈 주는데 가는 거고. 경찰한테 걸려서 줏대는 거고. 그러면 합법적인 홀덤법을 가야 되는데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다고. 주는 것도 비슷하고. 그럼 사람 아니면 게임 이 두 가지거든. 샤로스길이 왠지 느낌이 딱 좋다. 사람. 느낌 이름 괜찮지 않냐 샤로스길? 샤로스길 뭔가 샤이하네요. 뭐야 애들이. 뭐야. 샤이하면 씨발 사람이 오겠냐? 왜 그러는 거야? 인터도 있나? 그리고 오늘 날씨가 그래도 괜찮네. 맨날 며칠 지금 비 왔거든요. 목구름이 좀 깨긴 하는데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색깔이 좋아. 근데 우리가 난생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또 가격이 맞아야 되거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홀덤법을 이제 4, 5년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전문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빅스텝 오픈한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당시 때 이태원 클래스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내가 나는 신사동 김세로이가 될 거야 하면서 뭐 프랜차이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빅스텝 매장에 대해서 확장을 막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너무 많이 문의를 했지. 빅스텝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알아. 난 사실 이 사람이 홀덤법에서 망할 건지 아닌지. 나 하시면 안 된다. 힘들 것 같다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 내서 오픈하더라고. 근데 꼭 망해. 1년이 안 가. 그리고 이제 우리 빅스택이 또 장안동이라던가 인천에 오픈을 했지. 또 지인들이 이름을 줬지 그냥 뭐. 근데 다 망했다고 사실. 지금 봤을 때 홀덤법은 어쨌든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헛짓거리를 하면 안 돼. 이게 장사 안 되고 이러니까 괜히 뭐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막 타임어택 뭐 이런 거 레이크 뜯고 막 이런 거 손 댄다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면 그냥 가게 망하는 거예요. 나 빅스텝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게 이제 뭐 그냥 골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2호점 뭐 정식적인 이름이지 뭐 2호점 딱 빅스텝에서 이제 직영점으로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우리 저 혜리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씨발 해볼게요 형. 빅스텝 돈 존나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씨발 나도 해보고 싶어. 아 그렇지. 대가리스 보면서 다 이런 생각해. 와 홀덤법 가면 이게 뭐지 뭐 얼마야? 그래서 해본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혜리는 여러 군데 홀덤법을 가보면서 이 홀덤법에 대한 니즈를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딴 사람이었으면 사실 하지 말라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만큼 적게 돈에 투자해서 고효율을 뽑나 이런 거지. 그게 포인트네요. 그지 그지. 왜냐면 뭐 프랜차이즈 하면은 막 돈도 많이 받고 하잖아. 인테리어비로 존나 이거 맞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홀덤법은 키포인트는 이거야. 독자적인 걸로는 솔직히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빅스텍에서 같이 잘 협업해서 여로빠랑 나중에 WSOP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재밌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너가 돈을 많이 가져와. 아 씨발 돈 좀 갖고 와. 뭐 돈을. 아 잠깐 윤댕 얘기해. 아 미안해. 뭘 갖고 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자기 매장이니까 이건 있어. 많이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리 보는 거 좋은 데 들어가고 싶잖아. 너 좋은 자리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문제라고. 뭐 씨발 형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얘기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 근데 돈은 없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리 욕심을 존나 부린다고. 아 형 여기 진짜 자리 존재한데 정작 들어가고 싶은 데는 월세 500만원짜리인데 현실적으로는 200만원짜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너가 들어오라고. 돈이 문제네. 돈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전주님들이 돈을 많이 들고 오셔야 돼. 아, 돈 갖고 와 씨발. 어쨌든 이 부동산부터 알아보러 좀 오늘 가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오. 8천만 원이고 사실 1억이 넘어가면 좋겠지만 얘도 돈을 많이 안 갖고 오고 나도 돈이 없어. 나도 돈이 없다고. 이게 맥스야. 어. 그리고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무조건 성공시켜야죠. 근데 너가 잘해야 돼. 여러분들 홀덤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점장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나 빅스텐 솔직히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오픈했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점장이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솔직히 해리 지금 우리 이 친구는 사실 홀덤도 못하지. 차도 많지. 뭐 성격도 좋은 것 같지도 않지. 나 의문이야 진짜로. 씨발 내가 존나게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의 장점은 뭐야? 장점이요? 장점이 있어야지 뭘 하지. 사람 잘 돼야죠 무조건. 근데 홀덤이 갑자기 안 됐어. 그럼 인상 쓰잖아. 갑자기 뭐 사람 잘 돼, 안녕하세요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홀덤이 안 돼. 그럼 인상 써버리는 거 아니야 너? 빅스텍이 와가지고. 아니 가게에서는 안 그러지. 어디서나 그래야 된다고. 네가 본인 가게, 다른 가게, 대회, WSOP 가서도 항상 같은 텐션을 유지해야 돼. 근데 형도 요번에 플로 먹고 나이스핸드 좀 짝짠데 먹겠네. 근데 걔 진짜 나이스핸드 다 에어라인 나왔잖아. 그냥 여기 2호점에서 망하면 너 때문이야. 맞지? 내 탓이야? 어 그럼 씨발 뭐 완벽한데? 우리 탓은 어 완벽한데 이게 남 탓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형을 만들어놔야 했어. 오늘 되게 이상한 흐름이. 흐름이 정말 이상한데? 홀덤법은 사장님 잘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홀덤법 어색하게 차리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어색하게 혼자 차렸다 무조건 망합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로고 넣어주십시오. 창업문의 그래가지고 만약에 창업문의를 궁금해가지고 하려면 다 노하우 알려드리고 하는데 저랑 이렇게 또 같이 다니셔야 돼요. 자리부터 알아보는 곳. 아 여기 아파트 존나 비쌀 것 같다. 여기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이곳이 이제 사로수길인가 봐. 뭐 처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홀덤법의 상권을 확인하실 때는 그 근처에 로드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워킹 손님이 그거를 좀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홀덤은 아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규 손님이 얼마나 올 수 있나 그게 진짜 관건입니다.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하고만 즐기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도 어? 뭐야 여기 뭐 홀덤펍 뭐지? 간판 보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샤로스길이야? 이게 아구장도 있어. 이게 여기가 좋아. 왜냐면 꼬다마다가 넘어가거나 안 됐을 때 여기서 바로 그냥 빠따 쳐버리면 되니까 스트레스. 오 일단 좋다. 여기 위치가 내가 봤을 때 빠따 쳐버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 한번 할래? 아 나 어저께 에어라인 넘어갔거든. 아마 많이 기분 괜찮다고. 형, 왜 들어가서 빠른 볼을 들어갔어? 봐, 빠른 볼을 들어갔어. 왜 빠른 볼을 들어갔어? 진짜 못 친다. 하나도 못 친다. 아니야. 지쳤어. 그 와중에 지쳤어. 끝났어. 예술로 가네. 근데 이거, 아, 이거 보고 봤어야지. 27평 7,450. 뭐 호프집이나 당구장 했던 26평 정도 되는 게 지금 4,350 관리비는 4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관리비가 250에 그것도 관리비까지 거의 400 가까이 네. 아 너무 비싼데? 다 입증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분리가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방실이네. 여기 이제 파 만들고 좋아하고 여기는 이제 텅 빈 공실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랑 냉난방 하고 새로 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돈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게 딱 빅스텍 신사 오픈했을 때 이런 데다가 한 거거든. 그때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었지. 숙박 신고리
숙박 시설이 되게 많네. 여기 뭐 나이트가 있었나요, 선생님? 헌팅의 메카인가요, 이거? 헌팅의 메카가 뭔 소리야? 아니, 헌팅하면은 뭐 모텔이 아니, 있어야 아니, 되냐? 아니,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네.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편집해도 돼요? 이거 무조건 넣어라. 편집해도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예산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손볼 데가 없어. 그래, 위치가 좀 좋아. 보증금 5천에 월세인데 이런데 찾기가 쉽지 않지. 이런 거 다 돼 있고. 또 하나 첫 달에 몇 백만 원씩 하는데 일단 베스트긴 한데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벗어났긴 했어. 근데 여기 이제 좋은 거 같아. 여기는 위치도 그렇고 폴더법 하기엔 너무 좀 적당한 곳이야. 딱 느낌. 원래 이 세계 맥주집 같은 데 자리가 많이 나면은 그 자리가 좋긴 하거든. 근데 맨날 돈 천만 원 모질라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뭐 다 맞출 수는 없어. 뭐 평수 좋은데 뭐 월세 싼데. 아니 여기는 근데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월세 때문에 그런 거 같으니까. 아니 난 이거 월세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얼마 모질라는데 모질라는 하니까 싶으면 너가 돈 더 갖고 와 이 새끼야. 뭐 돈 벌게 해줄게. 돈 더 갖고 와 이 새끼야. 예비 형이랑 부동산 보면 돼. 그렇게 형 부동산을 갈 때가 아니라 은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솔직히. 여기 간판 붙이고 하면 여기 간판 그냥 붙이고. 아 여기가 그냥 메인 거리야. 이게 땅이라고 이 모양이라고 땅이라고 물고기 먹는 거. 아 진짜? 온달집 있고. 근데 온달집 있는 데가 상권이 좋은 거. 맞아. 얘네는 함부로 안 들어가. 그럼 여기로 하시는 건가요? 아 일단 한 군데서 보고 일단 하자. 이거 딱 백스텝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지? 딱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딱 파이널 라인이다. 그지? 이게.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바로 시작하면 돼. 이거 철도 안 해도 돼 저거. 여기는. 아 이거는 솔직히 딱 4천은 360. 관리를 제가 며칠 전에 5천 했던 걸 2천으로 깎은 겁니다. 원래 2천. 관리비 따로 없어요. 관리비 30만. 그러면 360에 30. 네. 400이네요. 거의. 360. 그러면 아까 거기가 더 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작하면 돼요. 여기가. 할 게 없잖아, 인테리어. 선생님, 여기 대우부동산인데요. 여기가 좀 평소에 보증금이 세대. 근데 여기가 성인용품 레드박스라고. 성인용품 하던 데 좀 마음에 들어, 난 진짜로. 여기 안 가면 될 거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그 이거는 이미 6천에 우리가 5천은 발라야 되는 사람이 이거 안 되니까. 자, 뭐 일단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3개의 가게를 봤어. 새로스키 메인 상점이 있고 두 개 이쪽에 메인에 있고 하나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물건이 다 괜찮아. 깔끔하고 월세도 거기서 거기. 저 반대편에 월세가 좀 더 싸나 봐요. 그런 장점이 좀 있긴 있네. 사실 우리가 생각한 8천에서는 1,000만 원은 2,000만 원 정도 약간 오바될 수 있는 그런 느낌? 넉넉히 2천하면 미니멈 1,000만 원. 거의 1억짜리 거예요. 1억짜리는 든다. 어디서 홀더컵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해리? 너가 이제 가게를. 나는. 근데 넌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돈이 없잖아. 은행을 가야 된다고 지금. 돈을 더 갖고 오라고. 또 나는 솔직히 이 샤론스키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사당보다 훨씬 나보여요? 사당보다도 높고 난 건대보다도 높아. 형은 어때? 어땠어? 어땠어요? 어디 1, 2, 3번 중에? 근데 나는 솔직히 3번이 되게 괜찮다고 보기가. 3번이 뭐 거의 때로 좀 짜고. 저는 1번이 좋았어요. 1, 2번 가격이 비슷한 거 치면 1번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번은 이제 할 게 많다. 할 게 많죠. 일단 2번은 너무 좋은데 조금 작아. 조금 작다. 3번은 위치가 안 좋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그러면 1번, 2번이 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크기는 어차피 돈적으로는 비슷하니까 2번을 탈락시키고 1번, 3번 중에 고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왜 2번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근데 저승이 결정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잖아. 뭐 이미 너무 유명한 식당 앞에 있고. 근데 1번은 일단 권리 없는 것도 너무 좋아. 권리가 없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저기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건물 자체 2층은 우리가 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후방 같은 경우에는 앞집이 양꼬치 집이 또 있었고 2층은 우리가 통으로 쓰는 게 아니고 크기가 좀 작고 2번은 허락시키기 좋을 것 같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도 3번 2층은 우리가 통으로 쓰니까 근데 3번 이제 접근성인데 우리가 사실 저녁에 그 거리를 가봐야 할 것 같아. 3번을 결정하려면 평일 저녁이든 주말이든 그 거리에 뭐 옆에 술집도 한번 가보고 그 상권을 좀 봐야 사람이 이입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는 거기 말고 없다 그랬어 사장님이. 뒤에는 다 주택 가고 딱 우리가 본 그 거리가 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게를 이전하는 거면 3번 자리를 가는 거지. 새롭게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혹시 1번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근데 1번이 너무 비싸긴 해. 1번을 가야지는 모르겠는데 비싸. 아 돈 낮고
그럼 가까보이사랑 가위바위보 정하자. 아, 이거 얼마를 버는 거야, 우리 가위바위보 합산에.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번, 2번, 3번, 어느 곳을 해도 미니멈 10만원 넘게. 아, 내 견적을 해봐. 미니멈. 일단, 좀 더 생각해보시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면 못 가.